올라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듣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올라가고 계신다. 네. 먼저 긴장감이 느껴지는 네. 것 같아요, 그죠? 닫았나? 계세요? 장사를 안 하나 본데? 영업시간인데? 진짜 아프신가? 장사 안 하시나 본데? 헐. 하, 장사를 안 하는구나.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아요, 지금 상황이. 저희가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, 지금 상황에. 문을 닫은 모양인데, 예. 헐. 아, 어떻게 횃불을 풀까 생각하면서 갔는데. 네. 아, 문을 닫은 모양인데, 예. 너를 이제 옛날 얘기나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. 머릿속에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지된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한번 허그라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저기도 할 수 있어. 네. 뭐야? 네. 뭐야? 아, 씻어. 어서 오세요. 에이. 어서? 아이고, 또, 혼자, 뭐, 장님 보고 왔는데. 누구세요? 장 보고 왔어요? 어? 스무님? 스무님. 야, 여기. 야, 씨. 아이고, 저. 어, 그래도 정정하시네. 다행이지. 스무님. 스무님, 여기. 예. 스무님. 예. 스무님. 예, 예. 아. 아, 웬일이에요. 아, 허가하면 안 될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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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죠? 그래도 체격은 그대로 여전하시네요. 어, 스무! 예. 아, 스무님. 아. 아이고, 진짜. 네. 아유, 별 생각이 없네. 근데 여기 가게 몇 년 됐다고요? 25년? 이러게, 내가 25년 동안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죽을 죄셨습니다. 아니 근데 스부님, 네. 근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어요? 아, 이제 호두암들이 앞에 걸려가지고. 호두암? 호두암이요? 네. 아, 말 많이 못 하는 거네? 말 좀 할 수 있어요. 그 연기를 많이. 아, 맞습니다. 아직 깨서 앞에서 일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있죠. 근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? 네, 건강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네네. 아... 아직도 음식 만들어요? 지금 안 만든 지 한 몇 년 됐지. 지금 아들님한테. 아, 우리 여 셰프님께서 예. 우리 사부님 다른 것도 다 훌륭하시지만 이 웍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예, 이 웍질을 되게 멋있게 하셨다고. 아이 또 번거롭게 한 거 아닌가? 아, 번거롭게. 제가 찾는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의외지 않았어요? 네, 그렇지. 이게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난 너무 좋았어. 얘가 하는 것도 한번 볼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, 맞아. 왜냐면 근데 내가 볼 때가 19살, 20살 때였었어. 맞지, 19살 때인데. 거의 50년 됐어. 아니, 40년 넘었어. 아니, 40년 넘었지? 40년 넘었지. 은퇴했어도
테스도 옛날에 그 가다 가 못 갔지. 평생했으니까. 그럼. 가게에서? 네. 아, 이거 우리 집, 우리 동네 중국집에서 못 본 요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어머! 야, 기가 막히다. 나중에 자랑해야겠는데. 이게 이거 다 중국 요리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 실한 거 봐, 알이 실한 거 봐. 우리 여셰프님한테 스부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. 글쎄요, 그래서 꼭 뵙고 싶었거든요. 네. 너무 예뻐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면 엄청 예뻐했어요. 약간 예뻐할 짓을 하실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같이 다녀보니까 참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셰프님께서. 안녕하세요. 어이. 안녕하세요. 어이.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니, 여기 바쁘신 줄 알았더니. 아니, 두 분도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. 15살, 16살 때 만난 그를 한 40몇 년 만에 왔는데. 40년 넘었어요. 40년 넘었지. 네. 이왕 해주신 거 자기 좀 먹으면서. 네. 드시고서 드세요. 네. 사부님 요리 처음 드셔보시죠. 그렇죠. 일 배울 때도 그때는 음식 남은 것도 별로 없지만 네. 다 먹고 먹다 보니까 한 대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맞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희 사부님한테 맞은 건 아니고 다른 중국집에 있을 때 소스 이렇게 먹었다가 맞으셨대요. 그렇죠. 그렇게 말하죠. 네. 요즘에 요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. 얼마 만에 하시니까 기가 막힌데요? 지금 한 10년 좀 됐죠. 10년 만에 후라이팬 잡으신 거예요? 네. 제가 어릴 때는 되게 높으신 분이라서 감히 저 음식 만든 걸 구경도 못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제 선배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를 또 이렇게 제가 먹어보니까 네. 일단 맛있기는 당연히 맛있는데 감개무량하네요. 그러니까 아, 저희는 정말 맛있어서 먹는데 이 두 분은 뭔가 지금 울컥하는 그런 게 있으신 그러니까, 것 같아요. 아 이런 날도 있구나. 대선배님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날도 있구나. 그래요. 네. 그 주방에 이렇게 형제가 같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완전 막내, 혹을 달고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셨어요? 저도 집에서 맞이잖아요. 그래도 맞지니까 내가 14살 때 그때였어가지고 같이 좀 내가 좀 그 사정을 아니까 네. 데리고 있었죠. 아 같이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 허인 사부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. 그래서 이제 옮긴 데가 쪼리 쪼수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. 그때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약간 큰 물을 좀 들어가서 좀 놀아라 좀 더 많이 배우게끔. 아 경험하게. 네, 더 경험해오고 좀. 그래도 악기는 이렇게 제자인데 보내기가 네. 좀 그렇죠. 아깝지 보내기, 않으셨어요? 보내기 너무 적어야죠. 더 데리고 싶은데 그래도 약간 넓은 데 가서 적어라 얘기했지는. 워낙에 또 유명해지셨잖아요, 이 형제가. 그렇죠. 예, 예. 방송을 보시면서 어땠어요? 아유, 어떻게 표현할까, 그냥. 내가
제자가 이 정도 저 출세해가지고 테리 방수궁하고 티비 나오니까 얼마나 뿌듯해 제가. 주변에 막 얘기도 하셨어요. 아유, 내가 아유, 키운 그렇죠. 금생이라고. 네. 그 정도로 이제 자랑스러우셨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일을 하면서 내가 저도 사부가 되고 제자들 많이 생겼었을 때 자기가 지향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잖아요. 두 말 할 것도 없이 허인 사부님이에요. 근데 지금 사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속으로 좀 되게 후회도 되고요. 조금 죄송할 마음을 갖는 건 분명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많이 찾아뵐게요.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. 예. 항상 건강하시고. 저희 대선배님 계셨으니까 또 저희가 형제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. 슈수 씨세요. 건강하셔야 돼요. 아. 마찬가지고. 보고 싶습니다.